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출시한 V4 과금 요소들을 준비했습니다. 무과금으로도 진행은 할수 있으나 점점 레벨이 높아지면서 뭐 잠드는 속도도 느려지고 답답함을 느끼셔서 이제 과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반지 같은 경우에는 과금을 통해서만 구매를 할수 있으나 이제 반지 기본 능력치는 치명타라서 전투력은 많이 상승하지만 이제 아직 체감되지 않은 치명타 확률 때문에 사냥 속도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 외의 아이템들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과금 게임이네 뭐 무과금은 못하네 하지 마시고 과금하신 분들은 이제 뭐 시간을 샀다고 생각하시면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 게임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패키지는 스타터 패키지입니다. 가격은 33,000원이고요. 이첫 번째 패키지 안에 있는 스타터 패키지입니다. 패시나 뭐 탈것 뽑기 같은 걸 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거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이 장비 여기 주는 이런 장비들은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보상으로 주긴 하지만 이 녹색 펫들, 뭐 사냥, 감자, 조이 뭐 이런 애들이나 파란색 벨트, 귀걸이 그리고 보석 1,000개 이런 것들을 줍니다. 보석으로 이런 무기를 구매한다든지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구매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이 정도만 해도 뭐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 패키지를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맨 밑에 이런 젤데이 초보자의 무기 강화 주문서, 초보자의 방어 강화 주문서 이렇게 붙은 걸 주는데 이 초보자가 붙은 강화 주문서는 고급 등급 이 초록까지만 강화가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패키지는 이 특별 패키지에 있는 이 이블린의 선물 패키지. 가격은 55,000원이고요. 가격이 55,000원이라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이 좀 가긴 할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괜찮은 패키지인 것 같아요. 이것만 구매해도 이 동료 계약서로 인해 챙길 수 있는 능력치들이 많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뭐1,000 이상의 전투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탈 것에는 무게랑 공격 속도, 수환수에서는 이제 추가 경험치 획득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등급 뽑기를 했을 때 등급 나오는 거는 운이 좀 따라줘야겠죠. 상품 구성에 있는 물품들을 단순 계산 시탈것 11개 주는데 1,100루비, 수환수 11개 1,100루비. 동료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란이 없고 뭐 예를 들어 지역 퀘스트나 아니면 뭐 일반에서 이렇게 일일 한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구매하는 것밖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료 때문에라도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말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 반지류입니다. 월간 구매 한정으로 이제 두 번을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인데 이첫 번째 패키지란에 있어요. 반지 구매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두 배를 더 줍니다. 이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물약 효과를 올려주는 회복 반지. 그리고 PVE, 즉 이제 몬스터한테 받는 피해 감소를 올려주는 방어 반지, 그리고 상태 이상 내성을 올려주는 저항 반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7 이상 강화 시 추가적으로 붙는 능력치를 토대로 구분을 두자면 이 회복 반지는 범용성, 그리고 이 방어 반지는 사냥용, 요거는 이 저항 반지는 PVP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개를 구매한다고 한다면 회복 반지를 두 개를 구매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회복 반지 하나, 이 방어 반지 하나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에서 장신구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패키지란에서 사는 겁니다. 이 패키지란에서 이거를 구매하게 되면 20개를 주는데 20개당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기대값은 한 5강에서 6강 정도니까요. 이제 한 개가 남았을 때 이제 도박을 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다른 BJ분들은 뭐 몇백 써서 7강도 못 뛰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 개가 남았을 때는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과금을 하실 분들은 이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게뭐 이런 캐릭터 주간 구매가 아니라 이런 캐릭터 월간 구매 같은 상품들이 좀 가격대가 좀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주간 구매 말고 계정 구매 한정 이런 것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런 것들은 없으면 그만이긴 한데 뭐 자기는 뽑기를 좀 진행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계정 구매 한정 그리고 뭐 월간 구매 한정 이런 것들을 구매하신 뒤에 추가적인 과금을 고민하시는 게 그나마 구매하시는데 손해를 덜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팡지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